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의 별남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애플의 키노트 이벤트에 관련해서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날짜를 밝혔는데요. 바로 9월 10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티타늄과 세라믹 버전의 애플워치, 그리고 트리플 렌즈를 탑재한 아이폰 11 시리즈, 그리고 16인치 맥북까지.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초대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 온 초대장에 의하면 날짜는 바로 9월 10일, 저희가 예상했던 그 날짜에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By Innovation Only. 정말 혁신에 의한 뭐 그런 말인데요. 정말 이번에 어떤 제품들을 애플에서 선보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보통 애플은 이런 초대장에 어느 정도 힌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온 사진을 보면 과거 애플의 매킨토시가 떠오르는 그런 사과 모양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2019년 이번 키노트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네이밍의 변화입니다. 이번에 나올 아이폰 시리즈는 전작과는 조금 다른 네이밍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XR의 경우는 R이 사라지고 그냥 아이폰 11, 그리고 XS의 경우는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XS Max의 경우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바로 유명한 트위터 코인X에게서 유출된 정보라고 합니다. 이 코인X라는 트위터는 바로 작년에 나온 아이폰 이름까지도 정확히 예측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는 아이폰 11의 트리플 렌즈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바로 이번에 나올 신작 아이폰에는 트리플 렌즈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렌즈로 와이드샷을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출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내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한 번에 세 장의 사진을 찍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면의 전환과 그리고 편집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역시 애플답게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정말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후면 디자인 및 색상 추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정보는 이번에 뒤에 나와 있는 이 문구죠. 원래 애플은 예전부터 조금씩 뒤에 문구를 줄여왔는데요. 이렇게 초창기의 아이폰은 문구 아래 용량, 그리고 디자인, 거기다가 FCC 레이블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 6를 보면 용량까지는 안 적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아이폰 8을 보면 뒤에 이 문구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었죠. 아이폰 8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 XS에도 똑같이 아이폰이라는 이 문구 하나만 남아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루머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아이폰, 이 아이폰이라는 이 글씨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뒤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정리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나올 아이폰 11의 목업 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목업 버전을 보면 아이폰이라는 이 문구는 남아있지만 여기 보면 이 애플 로고가 좀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아이폰 글씨까지도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가운데로 좀 내려온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 모델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이 후면이 무광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전 아이폰 6를 보면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가 돼 있는 후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글라스는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이 후면에 무광 처리가 된 글라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에서는 이 다크 그린이라는 색상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컬러는 소니의 엑스페리아 G5의 컬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에서는 라벤더와 그린 색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다음은 페이스 아이디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나올 신작 아이폰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빠른 인식과 센서의 업그레이드로 멀티 앵글 페이스 아이디, 즉 다양한 각도로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테이블에 아이폰을 놔두고도 잠금을 풀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가 될지 하드웨어적인 업데이트가 될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서의 크기와 외부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는 16인치 맥북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실 16인치 맥북에 관련된 유출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애플은 더 얇아진 베젤로 이 16인치 맥북을 새로운 라인으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맥북 모델 중 아마 가장 고가의 라인이
될 거라는 예상 또한 있습니다. 출시는 아마 올해 말쯤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는 A13 프로세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출시될 모든 아이폰에는 바로 이 A13 프로세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새로운 구성품 하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바로 AMX 또는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코어 프로세서로 작업량이 큰 수학적 연산을 도와줘서 메인 코어가 항상 작업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컴퓨터 비전과 AR 증강현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정말 애플이 궁극적으로 가려는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입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은 배터리 사이즈의 변화입니다. 이번에 나올 아이폰 11은 전작인 XR에 비해 약 2% 향상된 3000mAh, 아이폰 11 프로는 전작인 XS에 비해 약 10% 향상된 3200mAh, 마지막으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전작인 XS 맥스보다 약 20% 향상된 3500mAh의 큰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처럼 애플에서도 아이폰에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적용된다면 이제 에어팟이나 기타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기기를 아이폰 뒤에 올리고도 충전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애플워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의 애플워치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티타늄과 세라믹 버전입니다. 근데 굉장히 슬픈 소식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플워치 시리즈 3가 아직까지도 계속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애플이 시리즈 5를 준비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시리즈 4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5를 생산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해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5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새롭게 추가되는 두 가지의 새로운 버전만이 출시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바로 다음으로는 애플 펜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올 신작 아이폰 시리즈에는 애플 펜슬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 올릭사라는 케이스 제조업체에서 아이폰 11에 케이스 디자인이 유출되었는데요. 그 유출된 케이스를 보면 애플 펜슬을 넣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 펜슬보다는 조금 더 작은 버전으로 출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다른 소식은 이번에 나올 신작 아이폰에는 기존에 있던 3터치를 대신해서 탭틱 엔진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비쌌던 이 3터치 대신에 탭틱 엔진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햅틱 터치를 향상시켜서 3터치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의 소식은 바로 듀얼 심카드 트레이의 탑재인데요. 원래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기로 돼 있던 이 듀얼 심카드 트레이가 5.8인치 모델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애플의 다양한 소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약 일주일 남은 애플의 키노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의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